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화면으로 많이 보셨죠? 예, 예, 예. 문 수석님이 피부 민원이시고요. 예. 또 시황에 대해서 워낙에 잘 말씀해 주셔서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마감된 시장을 보면서 들뜬 마음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문 수석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2분기에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오늘 전반적인 네.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증시가 작년에도 네. 쭉 말씀해 주셨듯이 1분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올해는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는 얘기 좀 네. 드렸었고요. 올해 증시에 임하는 태도는 좀 농부의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얘기 좀 드렸었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네. 또 인고의 시간은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는 사실 변동성이 좀 심할 걸로 좀 봤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대응을 해놓으면 지금 당장은 빛을 보진 못하겠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좀 빛을 볼 수 있다는 견해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었죠. 실질적으로 1분기가 올해로 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좋지 않았던 국면으로 좀 그쵸. 보고 있고요. 3월 FOMC 이후 미국과 선진국 증시는 투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선진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분기, 지금 2분기 시작됐단 말이죠.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궁금하죠. 네. 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네. 오셨는데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는데 원래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부터 얘기를 좀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지난 1분기 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뭐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댓글로 좀 보고 있는데 5월 9일 날 러시아의 열병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동부 지역을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지고 가려고 하는 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군사 충돌이 좀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네, 수석님 네. 우리가 수석님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마이크를 조금만 옮기시든지 자리를 조금 네,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딱 센터해야지 목소리가 잘 네. 들려서 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5월 9일 날 이제 러시아의 네. 열병식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군사 충돌이 강하게 좀 실행될 여지는 있지만 열병식 이후로는 좀 군사 충돌이 중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제적인 시장 소통을 하고 있는 연준의 행보로 인해서 증시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예상외로 강한 긴축 행보. 또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연준의 모습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물가 우려에서 미국 증시는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기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려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금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네. 걱정보다는 선방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네. 2분기 때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있죠. 자,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들어볼 텐데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이 네. 경기 침체 뭔가 고물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 49년 전에 우리는 동일한 현상들을 겪었어요. 1차, 2차 석유파동기를 통해서 그때도 사실 물가는 상당히 높았고 성장률을 둔화되는 상황이었지만 네. 아무래도 미국 정부는 그때 상황을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물가는 이전 평균치 대비해서 4에서 6%포인트 정도 올라갔었고요. 성장률은 2에서 6%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가들이 대응하는 방법들이 각기 좀 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석유 파동기가 오기 전부터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긴축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보통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정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물가를 통제하기보다는 경기 둔화에 더 초점을 두고 오히려 긴축 통화기조 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바꿔버리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1차 석유 파동기 때 미국이 두 자릿수 때 물가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석유 파동기가 왔는데 어떻게 미국은 학습 효과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전혀 그러지 아니에요. 않았어요. 똑같이. 물가는 높았지만 네. 여전히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완전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사실 1차, 2차 석유 파동기 때 물가로 미국이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결국 올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3월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0.25%포인트 정도밖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지만 네. 5월달, 6월달에는 0.5%포인트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릴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고물가가 통제되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부담이 커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많이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후자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두 번째 이유. 네. 네. 저희 사실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 월가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양분화되어 있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네. 24개월 안에. 네. 예, 아니면 너무 확대 해석이다. 네. 이렇게 뭐 되고 있는데. 네. 결론 내려주셨잖아요. 예. 왜 확대 해석이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4월이잖아요. 네. 이 4월은 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전 분기의 악재들이 좀 중첩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분기에 대한 어떤 증시 향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중첩되면서 사실 눈치 보기의 양상들이 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4월달 상반기 때 보시면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해석의 잣대가 중요한 거예요. 금융시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네. 중앙은행들은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현실성을 더 높게 보는 네.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10년물, 2년물 금리는 역전됐지만 네. 아직까지 10년물, 3개월물 금리는 역전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장단기 금리차가 일어나는 시점이 보통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나타나요. 오히려 인상할 때보다 인하될 예. 때? 오. 1980년도 이후에 6번의 경기 침체 사례가 있는데 네. 모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금리 인상기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앞으로 이제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겠구나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나면 네. 그 이후에 경기 침체 들어가거든요.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네요.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초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미국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2년 정도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S&P 500 지수가 어떠한 수익률을 보였는지 역전 첫 달 2.6% 올랐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11%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그래도 미국 증시는 올랐다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 좀 마음 편하게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럼 2년 뒤에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다시 뭔가 금리 인하 기조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야 경기 침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데 좀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데 가장 큰 영향 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죠. 네. 세 번째로는 실적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은 기업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쪽에 더 시장 포커스를 둘 것이다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시장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개별 기업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시장이 후한 그런 기업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실적이 좀 좋지 않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득 코로나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놓고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이런 뭐 OTT 관련된 부분들을 보는 접속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간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리오프닝이 강화될 수 있는 이유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2분기, 3분기 증시를 좀 좋게 보는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국이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갔었는데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발표되는 이 실적을 보실 때 초점은 사실 이제 1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물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해 기저효과로 올해 발표되는 미국의 실적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신다고 하면 올해 실적을 보실 때는 해당되는 분기에 절대 수치가 견고하다고 하면 미국 증시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지금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 대비를 놓고 온다고 하면 1분기가 지금 10.7%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연간 EPS 증가율이 9.9% 내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EPS 증가율보다 지금 1분기 EPS 증가율이 높고요. 4개 분기를 놓고 본다고 해도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되게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P 500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 정도가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전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대비하면 좀 미비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란 부분들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도 실적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1분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좋은 기업을 좀 투자를 해야 될까? 네. 예, 아니면 뭐 리오프닝을 또 투자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뽑아달라는 거예요. 예, 네. 어느 부분이 저희가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특히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선진 뭐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어느 부분을 좀 보고 계신지. 예. 사실 물가가 올라갔을 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분기 때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에 미리 좀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련된 기업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1분기보다는 지수 레벨이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물론 올해 상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네. 저는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보다는
좀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성장주를 좀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장주요? 예. 그래서 저는 3월 FMC 이후부터 미국 증시 내에서도 성장주를 좀 가감하게 담아야 된다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과거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얘기를 잠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94년, 99년, 2004년, 2015년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22.9%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주도했던 섹터는 IT, 헬스케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의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할인율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고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 지난 미국의 금리 인상기 때 모두 다 확인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성장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로 다들 바라보시지만 리오프닝이 강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로 아마 시장의 해석이 빠르게 바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성장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그리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있으면 이자율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높다고 하면 성장주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로 따지면 나스닥, 섹터로 따지면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신성장 테마도 좀 담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뭐 전기차, 그리고 우주항공 메타버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다행히 미국 증시가 가파른 급반등을 보이고 지금은 사실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많이 낮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 대상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가감하게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성장주는 워낙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께서는 일단 마음을 한번 이제 다시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성장의 대표적인 종목을 메타바 만드셨잖아요. 앞으로 또 메타 메타 플랫폼스도 나쁘지 않죠. 네, 메타플랫폼이요. 메타버스 산업이 커질수록 가장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중장기적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네네, 중장기적. 알겠습니다. 예, 영원히 가져가겠습니다. 예, 대신증권 오늘 문남중 수성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